근데 우리 장은 강하네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 장이 강해. 우리나라가 싸다는 거지, 뭐. 주가는 우량주도 많이 올라오면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짚어봐야 되는 거는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를 사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초보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시장, 거기가 맨날 위험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중국을 찾아갔고요, 2007년에. 뭘 보고로 봐야 될까요? 이 모습이 황생인데, 이게 이때 펀드를 많이 들었잖아요. 황생하고 같이 올라간 게 중국 상해 지수였죠? 그죠? 예. 결국 망가지니까 어때요? 펀드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결국 뭐가 들어가냐면 신용이 많이 들어가고 융자 많이 받아갖고 오면 그게 매물이 돼요. 이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만 바라보고 갖다 거기 질러버릴 때 사람들이 현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된다 그러면 뭐가 와요? 융자, 신용, 스탁론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선처럼 이렇게 버블이 나는 거죠. 버블이 났다 어디 터지면 빵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버블이 안 터질까요? 난 터진다고 봅니다. 자, 가까운 예를 여기서 보면 중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천이 아주 심했었죠. 그죠? 심천이 심했어요, 여기. 근데 중국에서 10배 신용을 줬었다고 그러죠? 그거 터졌죠, 종목별로. 증권사가 망해 나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온게 베트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치민, 여기. 그거 터지니까 어디? 베트남 종목, 우량 종목들이 전부 지금 이만큼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펀드 들어가면 인기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도 뭐 베트남 박살났죠, 여기도. 2007년에도 베트남 아주 그냥 아작났잖아요, 여기요. 주가는 아주 오래 올라가면 버블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융자까지 받아갖고 믿어버리죠. 계속 올라가면 믿어버려요. 결국 이 사업은 주식 투자는 믿음의 사업이잖아요. 계속 믿으면 돼요. 이게 빠져도 믿으면 되는데 융자 받아오면 여기 어떻게 돼요? 다 깡통 나는 거잖아요. 손절해야잖아요. 담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99% 사람들은 깡통 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서 그러죠? 좋은 쪽. 내 머리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쪽, 바닥을 산다는 거는 이게 참 어려워요. 남들이 모두 안 쳐다볼 때, 물건이 싸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여기가 위험한 때예요. 여기 위험한 때죠. 가격이 말을 하죠. 차트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뭐죠? 사람들이 심리와 가격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이 모여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이 모여요. 들은 말 있죠? 가격. 뉴스가 아니라 인마 가격이야. 그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건 바보야. 여기 사는 놈들은 바보라고.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 착한 마음을 먹으면 롱런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또 이게 주님의 사업은 맞아. 근데 가끔 뭐가 와요? 블랙스완이 나오잖아요. 블랙스완은 뭐죠? 예고할 수 없는 조정이 오는 거죠. 이번에 우리에게 온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가 예고하고 왔나요?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잘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된 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그냥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쥐어 쥐어 할 때마다 뭐가 침이 튀죠. 그침 들이마시면 다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어제 무슨 동영상 봤더니 곤보 회장인가 뭐그 양반 누구요? 그런 양반이 나와서 코로나 예방 마스크 얘기하시는데 침이 나가면은 그 침이 전달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마스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걸린 사람이 침이 안 나게 하고 남이 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마스크가 너무 좋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마스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침이 들어오지 않고 내 침이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쥐어 쥐어. 사회비는 그러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 이리.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뭐죠? 이렇게 불현듯 주식장에도 나타나고 우리 세상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투자에서도 또는 다른 사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을 카페를 너무 아름답게 차렸어요. 융자 받아가지고 이빠이 융자 받았어. 매달 이자도 나가야 되고 종업원 나가야 돼. 근데 갑작스레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게가 포리를 하고 문을 닫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투자한 돈 수십억 다 날라가 몇 억이 다 날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런 거할 때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식당도 차려야 돼요. 이런 IMF가 그런 거예요. 블랙스완 같은 거죠. 그런 게 오면 대비하지 않고 너무나 융자만 받아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어려운 장이 오면 부동산 시장에도 금리가 치솟아 버리면은 그때는 융자 받은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중간에
IMF가 왔고 리먼 사태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그 조정을 해줬죠. 중간에 두 번. 그죠? 세게. 투기를 많이 하면 언젠가는 투기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돈을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먹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블랙스완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베팅하죠. 어떻게? 더블로. 용자로 계속 베팅해요. 그래서 더 큰 부동산, 더 큰 부동산으로 가다가 나중에 금리가 이빨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한 방에 꽝 해가지고. 그게 자산 배분이라고 좋은 말로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투자 자산에 나눠야 된다는 거죠. 주식만 있어도 안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최소한도 우리가 주식, 부동산, 채권. 채권은 뭐 할 줄 모른다면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나는데 지금 부동산이 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요즘에는 복덕방 가면 아줌마들이 뭐 자고 나면 집이 오른다고 하나 사시라고 내년에 1억 붙여드릴게요. 뭐 1억 벌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또 뭔가 학습 효과가 된 거죠. 오르는 데에 대한. 그죠? 잘 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몇 프로 간다고 몇 프로 간다고 떠들어대면 거기가 고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블랙스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금융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병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변동성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안티프레지리. 3원금 전락에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죠. 3원금 전락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참 좋죠. 제 1장에 있는 말 말이에요.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음을 생성한다. 차트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애플인데 저게 움직이다가 변동성이 세게 나오죠. 그죠? 이게 변동성이 세게 나오잖아요. 가다가 변동성이 세게 나오죠. 일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죠. 자, 이게 보면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우상향하잖아요. 조용히 우상향. 그럼 믿어버려요. 사람들 다. 이마 이쪽으로만 간다고.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면 거기가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거나 애플을 보거나 보면 편안하죠. 편안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들어봐야 돼요.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개마공원이 나온다는 거죠. 조용해지면 음을 생성한다. 그 조용해지는 것이 지극하여 또 움직인다. 일동 일정이 있으니 그 뿌리가 되는 대극 음향은 천지이다. 만물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르시세의 고조도 사르시세의 높고 낮음도 천정과 바닥도 천지 음향의 순환과 같아 강세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달하면 이거 미국장 보고 하는 거예요. 강세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다르고 다 다르면 그 안에서 약세의 이치가 담겨 있는 법이다. 약세의 장에서는 심이 싸게 될 때 그 안에 강세의 이치가 담겨 있는 법이다. 많이 약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반드시 오르는 이치와 같다. 또 모두가 강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내리기 마련이다. 중국 시장이 그랬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강세라고 외치는 시장,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거기에서는 강세 속에서 약기가 나. 요즘에 미국장이 그래서 그런지 아주 무서운 게 나왔죠. 그죠? 우리나라는 오늘 반등 세게 나오는데 미국은 그렇게 세지 않을걸요. 어제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이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9.3%. 근데 미국장을 가만히 보면 버블이 났잖아요. 버블이 여기. 조정이 올 때가 뭐죠? 버블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버블보다 이 버블이 더 세요. 18년 버블보다 여기 19년부터 2000년까지 오는 요 버블, 요불이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요. 여기에서 온 학습 효과에 대해서 조정하고 아름답게 그냥 치솟아 오르는데 어땠어요, 여러분요? 미국 안 가고 못 빼기죠.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미국들 많이 가셨나요? 너무 이쁘면 이 모습이 나오죠. 근데 애플을 봐서는 안 되고 이제 아마존도 너무 이뻐요. 그죠? 참 미국장은 보면 한번 갔다면 참 오래 가요. 근데 또 이렇게 큰 종목이 단숨에 또 그냥 이렇게 찢어지는 않겠죠. 심천처럼. 사자팔자의 싸움이 치열하겠죠. 어디선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조정하겠죠. 그러나 많이 올라간 데서 가서 돈을 먹겠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다는 거죠. 언제 가야 돼요? 미국장 안 된대. 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좀 밖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코카콜라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네요. 코카콜라가. 내가 가져왔는데 코카콜라. 야, 코카콜라가 정말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저 90년대부터 99년까지 정말 코카콜라도 아름다웠네요. 그죠? 미국장은 정말 언제나 봐도 이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조정 오죠.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언제 샀어야 돼요? 조정할 때. 조용할 때. 네, 다 어느 데나 조정을 온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면. 가도 너무 이쁘면 가도 멀리 못 가. 차트가 너무 이쁘면 위험하더라고요.
오르기가 넘어 극에 달하면 극 속에서 음기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이치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10년씩 가는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은 갔다 오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여기서는 20년 갔어요. 출발은 80년부터 출발한 거죠. 2000년까지 갔으니까 중간중간에 물러나죠. 그냥 브렉 먼데이도 오고 완전히 그냥 90년에 조정도 아주 세게 오고 반 죽이는 조정이 왔지만 또 갔어요. 결국 뭐 좋은 주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조정이 말이 쉽지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건 융자 받은 사람들 다또 몰빵 친 사람 다 마음이 병이 생겨가지고 다 떠난 자리, 사람 다 죽인 자리라고. 이 사업은 조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조정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조정 들어왔을 때 어때요? 한쪽 방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쪽으로 포지션을 다 잡아놨더니 조정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실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죽을 맛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계좌에 주식을 담을 때 극단으로 담잖아요. 조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포트폴리오 짜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조정이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조정 많이 한 나라를 찾아다니고, 조정 많이 하고 가치 있는 종목을 찾아다녀야죠. 언제나 조정은 해주는 거니까요.